상문이 들어있어요? 돌아가신 분? 친할머니. 몇 년 되셨어? 한 4년 된 것 같아요. 깔끔하게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네. 깔끔하게 돌아가셨대. 네. 단정하신 분이어서 일단 상문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본인은 되게 복잡한 일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 관제도 들어와 있어. 관제는 경찰서로 가거나 우선 소송이 걸리거나 크게도 있지만 작은 것들도 있어요. 지나는 가야 되니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는 거는 뭐 사는 건 사는데 왜 지치지? 맞아. 본인 너무 지치는데? 무거워. 지쳐. 요즘 뭐 하실까요? 진짜?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데 뭐 월급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한 만큼 나오는 약간 영업직이랑 비슷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지치는구나. 근데 지금은 지침의 정도가 다른 때보다 심하고 작년에도 많이 힘들었지만 올해 지치는 정도가 더 심해. 뭐가 힘들고 버겁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어볼 거 물어보세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안 좋은 거였는데 어디서도 들으니까 계속 뭐 언제까지는 안 좋을 거다 이런 거 하는데 맞아요. 언제 나는 저는 이제 좀 맘 편하게 다리 뻗고 자겠냐 이런 것도 걸리고 본인은 순둥순둥하게 보여도 은근 고집 세고요. 자기 할 일 다 해요. 남들이 이래저래 해서 저건 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본인은 다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해. 그래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욕심도 많아. 아이들 욕심이 되게 많아. 네. 예. 아이들 번듯하게 키워놓고 싶고 아이들 한 자리씩 앉혀놓고 싶어.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직장도 일반 사무직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투자적인 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투자성? 그런 게 있어. 투기성? 투자성? 맞아요. 이런 것들에 아마 계속 몸 담을 거예요. 아. 예. 어떤 일 하시지, 아까? 저는 그냥, 뭐, 그 보험 영업직 하시는 분들 서포트 하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영업직이 잘 되면 제가, 오는 이 정도인데, 제가 아예 그러면 이 필드로 나갈까를 이제 고민하는 중이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 하는 거에 이제 어느 정도인데 제가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어쨌든 만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하면 잘할 거예요. 은근 사람들이 본인 말을 잘 믿어. 예, 그쵸? 네 맞아요. 잘 믿어줘. 그냥 조용히 학교 엄마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이건 좀 이렇다던데? 그러면 엄마들이 그 말을 믿어. 잘 따라줘. 말에 신용이 있어요. 차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쪽 일을 할까 아니면 아예 부동산 일을 해볼까? 부동산 일도 좋아요. 잘 맞아요. 근데 부동산 일은 지금 일 하면서 공부하세요. 지금 일 안 하면서 하면은 지금 기준님이 힘들어. 왜 더 갈등이 더 심해져. 네. 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 울렁증 같은 것도 더 심해져. 이렇게 뭐 안 되면 외모는 전혀 안 그렇게 보여도 이 표현되는 것도 속에 이 울렁울렁 이렇게 북닥거리는 거는 장난 아니신 분이시라서 그게 못 이겨. 본인이 본인을 못 이겨. 그러니까 뭐든 하나를 잡고 여기를 공부해야 돼. 부동산 괜찮아요. 영업도 괜찮아요. 제가 아예 필드로 나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보다 막 와 할 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냥 지금은 그렇게 올해 운이 좋진 않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년째 안 좋고 있어요. 죽어라 죽어라 하고 다니는데 이제 조금씩 운은 바뀌어야지. 언제쯤 바뀔까요? 사실 이혼하고 나면 좀 바뀐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진 건 있어요. 봐요. 집에
자식 걱정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아. 어떻게 보면 언제 편해지냐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서 생뚱맞겠지만 자식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잖아. 큰아들은 그래도 엄마 말을 들어주려고는 해. 엄마가 뭔가를 시키면 하려고는 해. 근데 엄마 눈에 안 차. 화딱지가 않아. 또 뒤돌아서면 좀 안 됐는데 이런 마음도 들어. 이 아드님도 그래. 왜냐면 엄마가 어쩔 땐 불쌍. 이 어린 나이인데도 엄마가 어쩔 때는 안 됐다는 느낌을 받나 봐. 엄마 좀 안 됐다.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 우리 엄마 이쁜 엄마 너무 좋아. 근데 딱 마주치면 말이 곱게 안 나가. 서로가 그래 그거는. 서로 생각은 해. 근데 서로 말이 곱게 안 나가고 어쩔 때는 말들이 상처가 돼 서로가. 말에서 칼이 날라다녀. 그게 왜 그럴까? 원진살이 있어요 두 분은. 평생을 자식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리고 아이가 아직 어려. 그러면 엄마의 뱉은 말이 아이가 상처가 더 될까? 아이가 뱉은 말에 엄마가 상처가 더 될까? 상처의 무게를 잴 순 없지만 서로 상처이긴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울증이 가거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 엄마 뭐짓 말해? 엄마 이 애기 지금 그 말에 상처받아 있어. 그러지 마. 근데 엄마 마음도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되게 안타깝고 애잔하고 애기 보면은 그래. 근데 말이 이쁘게 안 나와. 성에 안 차서. 그러면 안 돼. 원진살 있어요. 이거는 풀어지는 게 그냥은 안 풀어지잖아. 원진살이 너무 강하게 있어. 엄마가 와 슬프다. 거기다가 궁합 안 보고 결혼했어?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다라고만 했었는데 아니었었나 봐요. 궁합도 궁합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날을 보고 해를 보고 좀 계획을 해서 애기를 낳았으면 좀 나았겠다. 이 집은 아빠랑은 여기 따님이랑 아빠랑은 상충살이 있어. 뭐가 안 돼. 서로 얼굴 꼴을 못 봐. 아예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이 애기가 있으면 아빠가 집을 나가든가 이 애기가 딴 데로 가든가 이게 붙어있지를 못하고 한 자리에 있다 해도 미운 게 아니고 그냥 서로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그래. 나는 여기는 그러네.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서로 무시? 서로 존재감이 없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근데 애들도 그래서 사실 아빠를 찾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냥 말로만 이렇지 진짜로 부재감을 못 느끼더라고요. 무시한다니까요. 아니 그냥 불편하지 않아 쉽게 말해서. 아빠 빈자리가 크게 안 느껴져. 근데 큰아들은 아니야. 큰아들은 아니야. 엄마하고 이럴 때 누구 찾아? 아빠 찾겠지? 네. 큰아들은 아니야. 큰아들 계속 이렇게 가면 힘들어. 거기다가 타고나기도 예사롭지 않게 타고났잖아. 사주가 이렇게 높은데. 원진살은 풀고 가시고 여기야 어찌됐든 남이라 그래도 딴하고는 연결돼 있잖아. 나이가 들면 안 보겠어? 보게 돼요. 여기도 살이 들어있어요. 아들은 그러면 제가 빌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들, 딸 다. 본인도 사주가 어마무시하잖아. 네. 알지? 내가 얘기 안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지? 네. 예, 어마무시한 사주를 타고났잖아. 그러면 자식들은? 사주가 더 좋을까? 높을까? 낮을까? 좋아 낮지 않겠어요. 엄마들의 바램. 그거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엄마 하는 일이 뭐 있어야 돼?
그리고 엄마는 돈은 안 떨어져. 뺏어가, 사람들이. 본인 돈을 뺏어가. 뭐야 놀라 하면 뺏어가고. 그래도 또 들어와. 신기하지. 복닥복닥해서 사니까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아니, 복닥복닥해도 안 들어온 사람은 안 들어와. 근데 본인은 들어와. 돈이 틀림없이 들어오고 모아놓으면 뺏어가. 신경질 나. 그런 사주가 있잖아. 매번 버는데 매번 없어. 그렇다고 쓸 돈이 없진 않잖아. 맞아. 돈 마르지 않는 셈이야. 먹고 살 만큼만 계속 있는데. 근데 지금 전 친정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버는데도 우리는 제가 힘들게 사는데도 우리 엄마도 뭐 있으면 저한테 말하거든요. 돈 쓰는 일을. 그러면 막.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엄마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엄마는 태초적으로 아빠한테 말 붙이기가 힘들어. 아니야? 맞아요. 엄마는 깊은 말 못하고 남편한테 의논을 하지 않아. 왜? 아빠가 너무 완고하고 무서워. 그래서 엄마가 말을 못해. 그러면 소소한 돈을 여보 나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겠어? 말 못해. 그러니까 딸한테 손 내미는 거야. 그래도 부모 덕으로 산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딸한테는 돈 주잖아. 본인한테는 돈 줘. 엄마한테 안 줘도. 본인한테는 줘. 이뻐하네 뭐. 무뚝뚝해도 이뻐해. 젊었을 때도 지금도 그렇고 이쁘다 소리 많이 듣죠?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 본인 욕심 많은 거 알지? 알아요. 엄청나 욕심이. 근데 애들이, 그게 안 찾으니까 제가 더 힘든가 봐요. 그거는 찾을 수가 없어. 만약에 이 내 곳간에 금은보화가 10kg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지. 10kg가 딱 들어와. 그럼 이건 베이스가 되는 거야. 그거 됐고 20kg 와야지. 그게 본인이야. 이게 꼭 재물이 아니어도 이 인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요만큼 해주고 나면 그거 됐으니까 다음 건 더 줘야지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 없어 본인은. 사주가 높은 덕도 하죠.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이 살은 틀림없이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들이 다쳐요. 네. 말에 눌리고 엄마 귀도 세고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그 갖고 있는 길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눌린다 생각해. 눌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들은 지금도 벌써 엄마한테 상처를 받고 있잖아.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든. 엄청실히 노력하잖아. 엄마 그거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올라오잖아. 그래 아유 잘했다 노력했네 다음에 더 잘해? 이 말이 안 나오고 이게 뭐니? 이거부터 나오잖아. 근데 딸한테는 안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여기는 살이 들어갔어요. 가혹한가 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원진살이 들어서 그래. 이거는 벗겨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 벗겨내면서 아들 아빠랑도 우리 따님이랑도 벗겨줘. 아빠랑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은데 아니 이 딸한테 벗겨주라는 거야.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딸이 갖고 있는 걸 벗겨주라는 거야. 두 분 이 아이들의 사주는 엄마 무시해. 엄마 사주 저리 가라야. 잘 키워야 돼요. 힘들죠. 특히 많이 가르쳐야 돼요. 엄마 욕심만큼 가르치는데 다구치면 안 돼. 본인들의 욕심들도 있어. 아이들이 나 공부 안 해 소리 안 하잖아. 맞아. 나 더 잘하고 싶어 하잖아.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묵묵히 발에 뒷바라지 해요.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떨어진다 했잖아. 둘은 그리고 본인 인연도 들어오겠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인연이어야죠. 눈이 높아서 웬만하면 연애도 하기 싫어. 짜잔한 것들이라. 그치? 살림 차리는 건 건너뛰고 그냥 누굴 만나서 연애를 해야지 뭔가가 진도가 나갔는데 언니는 딱 봐서 짜잔하면 아 연애도 하기 싫어. 맞아요. 가짜나 쉽게 말해서. 그래요. 궁금한 거 물어요?
저 혹시나 전 남편이랑 제가 다시 결합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사실은 약간 흔들리는 게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좀 아빠를 찾는 거 이제 한 2년, 3년 돼가니까 제가 이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죠. 거죽대기라도 같이 사는 게 맞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견딜 수 있어요? 참아내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안 되는 거잖아. 사람을 본인이 못 본대.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얼굴이 아니고 하는 짓도 맞아요. 믿고 어쩔 땐 숨 쉬는 것도 믿고 들어와 쳐 자는 것도 싫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 스트레스 누구한테 가? 난 비추천. 애들은 그러면 아빠 없이 잘 클 수 있는 아이들. 엄마 공들여줘야지. 있거나 없거나. 있으나 없으나 공들여줘야 돼. 엄청 실이 들어야 돼. 대부분 자식들 공 많이 들여줘야 돼요. 그러지만 본인은 음으로 양으로 다 공을 들여야 돼. 양으로는 물질적인 걸 밀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 아이들은 공부 욕심들이 있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요인이든 공부를 못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를 하려고 들어. 격려해줘. 다고 치지 마. 공부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욕심이 있어. 저 딸은 근데 예체능 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쪽이랑 맞을까요? 맞아. 미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미술도 괜찮고 만드는 것도 맞아요. 괜찮아. 맞아요. 만드는 거 사실은 그리는 것보다 만드는 거 더 좋아해. 훨씬 좋아. 뭐 그쪽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수학적인 머리도 있다. 이렇게 계산 돌아가는 네네네. 게 빨라. 아니? 맞아요. 계산이 자기. 되게 빨라. 그리고 자기 혼자 그 어디 똑 떨어놔도 잘 있을 스타일이. 똑 부러져. 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화딱지가 나. 아들은 뭘 해놓으면 의심스러워. 그래 했나? 하고 했다 그러나? 저 문제집 다 풀고 풀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이 자꾸 끊임없이 들어. 근데 제어도 나름대로 이제 쟤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잖아. 딸은 그럼 이렇게 하고 사실 저는 우리 아들은 성격이 아 너는 그럼 군인하는 고등학교 이런 데 갈래를 저는 맨날 말하거든요. 잘 어울려. 넌 군인을 해라. 너 성격은 그런 게 맞다. 잘 어울려. 그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아줘도 얘가 따라오고. 근데 여기도 꽤가 많아. 은근 꽤가 많아서 공같이 굴어도요. 자기 쇽쇽쇽 피해갈 거는 다 해놔. 엄마를 속인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최소한 이만큼은 해놔야지 엄마한테 덜어나겠다 이런 거 머리는 있어. 그렇게 꾀가 있다고. 꾀가 없는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들도 다 높은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을 하면 좋지. 근데 내 보기에는 군인 되게 답답해. 본인이? 답답해. 차라리 경찰이 낫다. 경찰이. 차라리 경찰 쪽으로. 군인 쪽 말고 경찰 쪽으로. 저는 직장 혹시 제가 지금 하는 거에서 옮기는 거를 어디에서 이제 자꾸 스카우트처럼 이렇게 하잖아. 제이가 오는데 가는 게. 이동 수 있어요. 갔을 때 있어요. 운도 괜찮을까요? 11월, 아 12월 운이 있으니까 이동하니까 이동수가 있어야 이동을 하지. 이동수는 들어왔어. 나쁘지 않아. 근데 엄마가 할 일들이 있지. 기본적으로 12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올해 안에 가는 게 나아. 저는 올해를 지나고 아예 가는 게 좋을지를 생각하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나는 게 낫긴 하지. 왜냐면 올해 너무 버겁게 지났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끝자락을 물고 갈 필요는 없잖아. 아예 내년에 해를 넘겨서? 자 가능하면. 근데 지금 보기에는 가능 안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 전에 갈 것 같아. 그래요? 그 전에 갈 것 같아. 그 저는 제가 지금 부모님 슬라에 살잖아요. 전 엄청 제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좀 떨어져 나오고 싶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떠나서 언제 제가 돈 모아서
언제 그 정도 운이 조금 올까요? 있어. 조금 더 있어야 돼. 애기들 진짜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애기들 뒷바라지해. 그래도 번듯하게 살고 있는 언니가 우리 기준님이 그 번듯하게 살고 있는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크게 없어.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내가 벗어날 때는 이런 만큼의 환경이 갖춰졌을 때 나가고 싶어. 그러니까는 맞아요. 중고등학교 지나서지. 그때 다시 계속 엄마랑 아버지랑 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 엄청 부딪혀요 저는. 왜 짜잔하게 자꾸 얘기를 걸고 짜잔하게 말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저도 사실 보기도 힘들고 매번. 성격이 어떻게 보면 엄마는 좀 눌려 있고 본인은 눌린 척을 하고 있는 거야. 눌리진 않아. 네. 근데 엄마는 눌려 있어. 근데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단 말이야. 두 분이 너무 기질이 비슷해.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 그러니까는 여기는 기가 죽은 척하고 있는 거고 여기 기가 죽은 상태니까 누가 더 대시를 많이 해. 기가 죽은 사람이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기가 죽은 척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 아 왜 엄마 왜 이래?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말이 나간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머물러야 돼요. 이거는 집의 이동수가 아니고 직장의 이동수인 것 같아요. 이동을 해도 저는 뭐 지금과 특별히 별반 다르진 않겠다는. 뭐, 스물스물 본인이 성격이 또 스물스물 확 바뀌는 성격 별로 안 좋아해. 맞아요. 스물스물 연결되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그 성격대로 갈 거예요. 사람 만나는 일을 결국은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지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러면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괜찮아. 은근 잘해. 잘한다 소리 듣잖아. 지금은 뭐 제가 아는 거에 대한 움직일 사람을 서포트하는 또 사람하고 사람 관계가 나쁘지 않아 보니. 근데 자존심에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그럼 그래도 잘 누르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이걸 내가 누르고 이 말을 해야 되나를 하기 싫어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가게 되겠지. 옮겨지게 되겠지. 저는 그냥 그러면 계속 어떤 월급쟁이보다는 약간 이런 일이 더 저한테 맞는 거예요. 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직장 생활 큰 본인은 이렇게 보면 큰 테두리가 있는 걸 좋아해. 내 보호막이 있는 걸 좋아해. 맞아요. 이 보호막 안에서 이 안에서 뽁닥거리고 내가 막 다 해먹고 싶어. 막 이것도 1등하고 싶고 저것도 1등하고 싶고 이런단 말이야. 내가 뭘 예를 들어서 꼭 보험이 아니어도 뭘 장사를 한다든가 뭘 해도 큰 보호막이 있어. 안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 1등하고 싶어. 그러니까 큰 테두리를 항상 유지하고 싶은 사람. 안정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은 맞는 거지 그렇게 보면. 저는 제가 장사하고 이러는 없어요? 장사하려면 조금 더 있어요. 큰 테두리가 아직은 없네. 아직은 큰 테두리가 없다. 장사로는 그게 언제쯤 한 45? 사람 만나. 사람 사람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 군 이렇게 눈에 드는 남자가 되면 네. 안 만난다 생각하지 말고 만나봐요. 만날 때는 우리네한테 다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끄고 이거 그 원진딸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서장님.